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지연 해피님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오스코텍 28,700원 10%입니다. 종목 진단과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오스코텍 또 최근 들어서 또 굉장히 많이 상승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시청자님의 현재 주가가 28,700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한 1년 이상은 좀 보유를 하고 또 최근에 또 올라오니까 좀 기대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운영용님, 오스코텍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저는 이제 바이오 종목을 잘 매매를 하지 않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 중 한 종목이 오스코텍입니다. 그다음에 ABL 네. 바이오와 더불어서. 네. 왜냐하면 저는 오스코텍이 이제 가장 먼저는 아니지만 2015년도에 그래도 신약 개발 중에서 가장 그래도 비싼 게 의미가 있는 게 폐암 치료제거든요. 그 효과도 상당히 크고 마일스톤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폐암 치료제를 2015년도인가 기술 개발했어요. 네. 기술 개발해서 이걸 이게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제약회사들 대부분 다 임상 1상 정도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면 바로 다른 데 큰 제약사 해외라든가 다른 제약사한테 넘깁니다. 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상 상상하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사도 1상 단계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네. 그 약을 유한양에 넘겼어요. 우리나라 유한양에. 네. 예. 유한양도 자체적으로도 임상이 힘드니까 얀센에 또 넘겼어요. 그러면서 대신 이제 오스코텍은 유한양에 넘기면서 유한양이 다시 좀 얀센 넘기면서 얀센이 성공하는 거에 따라서 유한양이도 돈을 받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 유한양에서 받은 거에 몇 프로를 또 오스코텍이 받아요. 네. 근데 오스코텍이 당시 금액이 얼마였냐면 15억 달러였어요 보니까. 근데 예.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환율로 따지면 거의 1조 8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근데 제가 바이오 종목들을 그래서 제가 안 좋게 보는 이유 자체가 예. 이 회사가 2015년도에 폐암 치료제 엄청난 그랬던 15억 달러 규모에 해당되는 신약 개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돈이 안 들어옵니다. 아직도 안 됐어요. 예,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야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희망 너무 꿈을 갖지 말아라.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을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ABL 바이오도 주목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도 제가 매매한 다음 저는 이 종목을 매매하거든요. 이 회사도 지금 기술 개발 로얄스톤 마일스톤 엄청나게 아마 대여섯 건 정도 해가지고 아마 금액으로 따지면 몇십억 달러 정도 돼요. 네. 돈이 아직 안 들어와요. 이게 신약 바이오 신약 투자하신 분들이 이런 걸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기술 개발 임상 일상 그렇죠. 성공해가지고 마일스톤 받는 거.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회사 앞서 옥스코트라든가 ABL 바이오라든가 과거에 수십 차례 몇 차례 걸쳐서 신약 개발해가지고 마이스톤 받았지만 주가 못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는 바이오 종목들이 과거와 같이 그렇게 희망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걸 네. 말씀드리고요. 자, 오스코텍은 일단은 최근에 이제 암 학회는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네. 이제 아마 6월 달에 이제 아마 미국 종양 학회가 또 있을 거예요. 모멘텀이 있는데 일단 저는 모멘텀 보고 투자해야 된다고 봐요. 일단은 28,000원대에 사셨던 것 같은데 일단 딱 올라갈수록 가격이 그 가격입니다. 이 가격대 한번 파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대 정도에서 아마 27,800원 정도에서 적정하게 거의 한 1년 가까이 좀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 크게 보지 마세요. 여기 넘어가기 힘듭니다. 아마 27,800원까지 올라가면 그 사이에서 손실 보지 않는 가격대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짧게 보고요. 27,000원에서 28,000원 정도에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미국 종양학회 모멘텀 보고 그때 당시 이후에 모멘텀 보고 이제 투자를 하실 것 같은데 그때 27,000원에서 8,000원 정도에서 매도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